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독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가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재판에 참석해서 여전히 똑같이 검찰 독재를 비판하는 구도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삼령 동작을로 달려갔습니다. 다섯 번째 달려갔는데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유삼령의 이 동작 공천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본인이 이제 동작을로 뺀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공관위가 빼줬다, 돌렸다, 이렇게 동작을로 수정하는 또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러한 이거 잘못된 모순된 이 행보, 요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이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6번을 받았는데 아들만 미국 국적을 가진 게 아니고 딸 둘과 부인까지도 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조국. 이거 근데 대책이 없어요. 비례대표 계속 내려가니까 그 사람이 아웃되면 그 밑에 맨 계속 결국은 조국이 심은 사람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몰리는. 자, 근데 조국 혁신당으로 몰리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왜? 조국에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뭐 전문가들 평가가 아 조국 뭐 지금 바람 때문에 그럴 거야, 나중에 조국의 실체가 드러나면 빠질 거야, 빠집니까? 더 크게 올라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국은 일반 민주당이나 일반 우리 국민의 정이나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자도 비정상적인 강성 개딸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불행해가도 아직까지는 제 평가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비례대표를 아웃시키더라도 말이죠. 대책이 없어요. 이게 비례대표제, 그래서 뜯어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순번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비 명단은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화영 재판 사실 오늘까지 이제 다 끝나서 그 혼나서 검찰 구형, 그리고 이제 이달 안으로 선고까지 갈 것을 기대했는데 이달 안 선고, 그렇죠, 모르죠. 또 이 재판장 신진호 재판장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지만 지금 이화영이가 재판을 계속 건강을 빙고해서 지연 작전을 썼고요. 재판부도 아 오늘 안성을 보니까 좀 건강이 안 좋네, 또 시인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이는 최근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 하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 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꾸로 독이 된다. 재판장한테 찍혀가지고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죄질이 너는 나빠, 중형을 선고하잖아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작년 여름서부터 완전히 이재명 측의 쥐약을 먹어가지고 박찬대가 쥐약을 뿌리고 먹이고 댕겼잖아요. 제가 그 쥐약을 먹은 이후로 완전히 이화영이는요, 친명적으로 줄을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죄질이 나쁜 거죠. 시종일관 거짓말. 예. 이런 악랄한 거짓말 피고 있는가요? 제 기억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그 다음에 배우 이원종 있죠? 배우 이원종이는 뭐 본래부터 야당 지지파니까. 둘이서 이제 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이원종이가 오늘 개항에 달려갔어요. 이원종이가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항을 사정이 안 좋다, 뭐 결정적인 반증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이는 지금 열이 반짝 받아가지고, 자, 재판 거부 단식 투쟁에 나섰다라고 하는 변호인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이제 재판에 가기 전에 본인이 이제 요즘 다니면서 자기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제 원격 지원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요, 오늘 이제 재판하면서 국가 운명이 달린 선거인데 제1당 대표로 이 재판에 나오느라고 집중하지 못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깝다. 야, 억울해? 아니, 지금 아니 국회의원 해먹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출마를 안 했어야죠. 우리 국민이 억울하고 우리 국민이 열받아 있어요. 제1야당 대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놈의 제1야당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방탄용 제1야당 대표를 누가 인정하냐고요. 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심정을 당원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달라. 아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열받는다니까요. 예.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야당 대표를 맡았어요.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방탄에 지가 방탄 쳐놨으니까 그 역풍을 지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은 전부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90도 인사를 참 어디다 대고 인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야, 이재명이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거 인간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기, 이게 과연 인간의 타고 탈을 쓰고서 할 일이냐. 여러분들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인간이라는 말은 가급적 좀 안 쓰고 싶은데, 제가 뭐 달리 좀 막말을 할 수는 없고, 점잖은, 저도 사실 점잖은 사람인데, 자, 그래도 이 90도 인사는 꼴을 보시라고요. 한번. 아, 정말. 예, 그러면서 총선 전날만이라도, 왜냐면 9일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길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선거기간 3일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 이제 어제 윤 대통령 담화 보니까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또 지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아니, 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왜 검찰 비난하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 그리고 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동작을 류삼영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뭐라고 했느냐. 나경원 후보는 현 정권 출범에 책임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류삼영이는 본래 평택을 택했는데, 이제 본인이 내가 본인이 동작을로 보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공관위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제가 아니죠. 전략공관위에서 평택이 좀 쉬운 지역이었거든요. 평택이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자, 이거, 이재명이, 이러니까 또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입 열면 거짓말, 입 열면 망신 당하는 일만 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수도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빨간색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빨간색 대신에 흰색을 입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김준혁 관련인데요. 김준혁 관련 뉴스는요, 참 이 입으로 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성 관련 발언이 아주 너무나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김한란 여사 총장, 그 다음에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1위까지 그동안에 뭐 한 대여섯 한 서너 군데 너덕 군데 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망언 막말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화여대가 입장문을 내놓고 이거 사퇴하라. 아, 그 명예훼손이다. 우리 본교하고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엄중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퇴 압박문을 내놨습니다. 자, 압박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와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도 대전 서구에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낸 김준혁 후보 아시냐? 예. 그래서 조국 혁신 나오고 민주당에서 이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묻는다. 이거 발언 괜찮냐? 특히 이름을 딱 거명해서 서영교 의원 이대 총학생이라는 거 앞세우면서 정치하지 않았느냐? 본인 목표가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예. 그리고 굳이 자극적으로 대표적인 여자 대학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장과 관계없이 일본군 위안부나 여성 신체를 언급한 것은 성적 대상화의 전형적 사례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준혁에는요, 이거는 자료를 근거로 한 얘기다. 앞뒤 다 잘하고 아주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란 총장 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느냐? 낭낭클럽, 즉 낭낭쿠라쿠인데 이런 고급 사교 모임을 운영하면서 미군의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기록을 내놓고 있느냐? 이희마 성공회대 동아시아 교수의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2007년 논문을 근거 자료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 논문을 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게 거짓말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김준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신대학교 교수였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가 막히지. 얼굴이나 한번 보시죠. 김준혁이 이거. 야, 이게, 그래서
요게 말이죠. 자, 자료하면 일회 총장 김활란 제자를 성사나 도구로 해방 이후 미군 정식에도 충실하게 복무했다. 요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낭당 클럽에 나온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중앙일보에서 이걸 해봤더니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낭당 클럽의 회원들은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 150명 정도로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다양한 지역의 여성들이었다. 그 활동은 홍보 외교 동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홍보 외교 활동이나 이거예요. 그리고 김한란이나 모윤숙에 의해 동원된 젊은 여성들이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래 인용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고발해야 됩니다. 이제 김준혁 고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 이화여대도 고발하지만요. 다른 시민단체도 고발을 해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딱 닫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뭐 하여튼 막말이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더 많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막말. 그래서 이거 중앙일보에서 쫙 보면은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자, 도태우, 장해찬, 그 다음에 김준혁 아주 대표적인 거죠. 양문석, 이거 대표적인 거. 요런 사람들의 이 막말을, 싹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예, 이재명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막말을 하는, 예, 막말하는 민당 내 인사들. 이번에 철저하게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왜냐면요, 김한란 전 총장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서용교를 갖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서용교 요거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왜? 지가 뭐 이대 총학생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이거 김준혁 사퇴를 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이런 긴급 성명을 내놓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저급한 언행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에게 치욕감과 모욕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김준혁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뭐 고발해야죠. 예. 자, 그다음에는요. 이화영이 자, 이거 정말 또 이런 인간이 아, 참 지독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오늘은요. 이화영이가 오늘 재판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은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예. 그거는 그 사람이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요리피하고 저리피하고 완전히 미꾸라지보다 더 잘 피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또,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있었지만은요.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전 재판도 열렸고, 그리고 또 오후 재판도 열렸는데, 재판이 열리자마자 재판장의 건강이 어떠냐? 괜찮냐?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서 병원 가서 내시경을 받았고 결과를 보고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신문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후 속게 된 재판에서 검찰 피고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니까 아이고 지금 또 설사가 났다. 그래서 쉬거나 변호인 신문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목요일에 짧게 하는 걸로 양해달라. 기력이 빠져서 판단이 잘 안 된다. 요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걸 인정해요. 인정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서 이제 4일날 목요일날 다시 이제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절차가 이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좀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는요. 오늘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4일날 검찰 구형 그리고 이제 최후 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검찰이요.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전부 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발뺌으로 일관했어요. 자, 그래서 법인카드, 차량 제공 뭐 모두 뭐 또 에어컨 산 거, 냉장고 산 거 전부 싹 다 부인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핑계를 누가 하고 있느냐? 본인의 수행비서였던 문모 씨가
카드도 쓰고 카드도 받고 냉장고도 사고 그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왜냐? 이 법카 이걸 제공받아 가지고 수억 원을 쓰고 카니발과 같은 법인 차량을 두어 대 제공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뇌물로 지금 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 쌍방울 법인카드 내가 안 썼어. 그 문씨 수행비서가 쓴 거야. 다 요렇게 예,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말이죠. 이제 제 신문을 뭐라고 하느냐? 자, 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수행비서라고 인정을 했는데 문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문 씨의 통신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화영이가 대표이사였던 고향 킨텍스 그리고 사택 주변의 기지국을 비롯해서 동선과 겹친다. 요거를 입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통신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카 사용 내역을 제출했어요. 오늘 법카. 2018년도 9월부터 2020년도 3월까지 이화영의 자택에서 사용된 법카 내용, 사용 내용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문 씨가 결제했거나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결제할 때 문 씨가 같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발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매장에서 이 법카로 말이죠. 냉장고 에어컨 이거 구매 이력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된 게 맞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거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이화영 휴대전화에 자택에서 TV 홈쇼핑을 보다가 촬영한 에어컨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 에어컨 사진이 쌍방울 법카로 결제한 에어컨 모델명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딱 들킨 거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데도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몰랐어? 검찰이 물어보니까 이화영이가 아 그거 문 씨가 사준 거야? 야 거짓에서 했는데 잘못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요. 문 씨가 쌍방울 카드로 냉장고나 에어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아 또 몰랐다. 야 이거 아니 몰랐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또 왜 해요? 알았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망신, 거짓말,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쌍방울 명의로 된 카니발 차량에 이화영이가 거주한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을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또 핑계대느냐? 아마도 제 와이프하고 운전기사 A씨가 스티커를 붙였을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니 차 타면 그 스티커 붙어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지 부인이 또 수행비서가 했으면 운전기사가 붙였으면 아 이거 스티커 제가 이거 붙였습니다. 아 통상 얘기를 하죠.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더구나 부인이 하라면 운전기사가 얘기하고 또 둘이 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둘 다 그 스티커 붙인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부인이나 운전기사가 얘기 안 한다고 해도 눈으로 자기 아파트 스티커 붙여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누가 붙였지? 묻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그 붙일 사람이 본인이 안 붙였으면 부인이나 수행비서나 아니면 운전기사 그 셋 중에 하나가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뻔한 것까지도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재판장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예 요런 부인 이거를 모를 리가 이게 악성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준형 이 사람은요 국립외교원장을 했어요. 이게 차관급 아주 고위직이에요. 문재인 때 한미동맹이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딱 NL계 종북 좌파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유학 시절에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우리 한국인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국제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족 모두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15살에 아예 이게 이제 18세까지인가요?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있고 미국 국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15살 때 군대 안 가려고 미국 국적만 택하고 한국 국적은 버려버렸어요. 요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대학 4학년인데 군대 가려고 국적 이탈할 거 국적 한국 국적을 취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딸들과 부인의 국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도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부인이 본래 이제 재미교포니까 미국 국적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딸들도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가지고 있다. 나이를 보면 뭐 결혼했으면 미국적 가질 수 있겠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근데 이제 장녀는 33살, 자녀가 28, 장남이 24살로 되어 있는데 자녀 셋 플러스 부인. 그러니까 본인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슬그머니 감추고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려 들은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원종 배우, 뭐, 여러분들 뭐, 이원종이 모르는 사람 없죠? 배우, 예. 요 사람이 지금 개항을 연설을 했어요. 이렇게, 개항을. 최근에 민주당 허영 후원회장을 맡았죠. 예. 그래서 이원종 배우가 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후원하고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원 유세하러 다니냐. 그만큼 이 이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개항을에서 이제, 선거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아, 오늘이 아니고 어제네, 1일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이제 원희룡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겁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년 만에 다시, 이 마이크를 잡았다. 왜냐면 대선 때도 이재명이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서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당선됐다면 경제 상황이 더 나을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좀만 더 만들었으면 아마도 중국에서 우리 무역을 2배 이상 더 끌어올렸을 것이고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개성을 통과했을지도 모르고 동남아시아 무역을 우리가 3배 증가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치고 지금은 뒷걸음치고 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70년 동안 아무리 못해도 갈짓자로라도 걷고 앞으로는 가는데 이건 지금 아니지 않느냐. 웬만하면 배우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다. 자, 그러면서 야,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실 것이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 병신아 또 사기당했냐. 그것도 모르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가끔 욕하기도 한다. 그러면서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다. 사기는 사기친 놈이 문제다. 이렇게 막말을 해요. 그 놈들을 잡아내야 된다. 아울러 사기를 당할 수는 있다. 한 번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겪지 말자. 그리고 4월 10일 가족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가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압도적으로 얘기한다. 개항 주민 여러분 이걸 꼭 해 주십시오. 여기서 놈, 이거 윤석열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식한, 그야말로 무식한 이원종이가 배우로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배우로 먹고 살게 해서도 안 되죠. 배우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예. 저 요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간략하게 이 송영길 재판 내일 열리는데, 오늘 재판 거부하고 단식 투쟁에 나서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석이 기각됐잖아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제 어제도 재판에 안 나왔잖아요. 예, 안 나왔어요. 재판장까지 왔는데 재판하러 돌아가질 않았어요. 자동차로, 호송차로 법원에 도착했지만은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심리 필요가 필요하다. 치료가. 그래서 법정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재판부가 보석 이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예, 기각했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아, 그리고 또 이건 중형이다. 예, 이 법정형이 예, 송영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될지도 중하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증인신문도 그래서 내일로 미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재판부가요. 송영길이는 진료받고 나서 의사에게 발부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이 하는 짓거리가 말이죠. 그래도 이게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 법원도 무시하고 검찰도 무시하고 법 질서 규정도 다 무시하면서 독불장군식 부인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관련 인사들, 돈봉투, 목사인 관련 인사들이 전부 이실 직고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송영길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오늘 재판부의 발언,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